자,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함께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장호수 본부장님께 생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장호수 본부장님이 또 친히 네. 제 번호를 알아가셔가지고 네. 아직은 보내지 않으셨지만 뭐 또 보내주신다고 또 예. 굳이 예. 전화를 드려갖고 어디 계신지 안 다음에 생일빵을 예. 하려고요. 아, 그렇군요. 수신 거부해주도록 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오늘도 예. 유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영 교수님과 함께 오늘 미주알 고주알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뭐 전화도 좋고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지금 여기에 안내될 거고요. 오늘 궁금증 알려드리는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막 방목해 드리면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시니까 오늘도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또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전에 미국 주식을 알려드리는 미주알 고주알 저희가 아직은 방송 초반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떠한 주제로 방송을 하는지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에는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 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을 알려드림 기업이나 ETF를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에 추천된 기업, 어제는 나이키 알아봤었죠. 기업이나 ETF 확인해 보고요. 오늘 목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미국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3기업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채팅창 확인 안 하는 동안에 채팅창이 엄청 활기를 띠고 있네요. 김대우님 안녕하세요. 플루크님, 여돈돈 앵커님 안녕하세요. 이루키님 반갑습니다. 이루키님은 본부장님하고 인사하더니 저 밑에는 이제 제 생일 축하한다고 또 인사를 해주셨고요. 닥터 슬라임님은 영어로 Happy Birthday, 어떻게 하는 거예요? Birthday 이렇게 해주셨고, 예, 김정아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인사해 주셨네요. 그리고 미국 ADM 관련해서 또 여쭤보셨는데 잠시 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 9천억 순매수 선물에서 보이고 있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우리 플루크님, 그리고 오끼님이 생일이시라고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축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프리카 아츠님도 축하해 주셨고, 지저파님도 장난 전화하려고 폰번호 물어보셨다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장난 전화하시면 제가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벤트부터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레디고로 정말 선전을 펼치고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로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있는 디즈니 받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 이 월트 디즈니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새로 매수하신 고객에 한해서 디즈니 주식을 매수한 고객분께 100명을 추첨해서 저희가 주식 한 주를 더 드려요. 교수님, 네. 디즈니 주식이 지금 한 주 얼마예요? 한 140, 150달러 정도 하니까 한국 돈으로 보면 16만 원 뭐 이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할까 말까 하는데 네. 제가 아는 한은 경쟁률을 이렇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로또 하는 거에 수만 배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ELM이 네. 키움으로 사야 해요? 당연하죠. 키움 영웅문 G로 사셔야죠. 네. 당연하죠. 예, 저희는 키움증권 채널K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키움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외국인 선물 지금 계속해서 국내 시장 브리핑해주고 계신 플루크님 바쁘게 글을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제 친구 디즈니 120불 할 때, 120달러 할 때 매수했다고 축하드려요. 근데 키움으로 거래를 하셨으면 얼른 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벤트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키움증권과 US스탁이 콜라보해서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자녀한테 네.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녀한테 어떤 주식을 물려줄까? 그 종목을 저희가 ETF 포함해서 10선을 10개 종목 알려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디즈니 주식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 10가지를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강의뿐만 아니라요. 네. 저희가 같이 이제 처음으로의 저희가 홍보대사 겸해갖고 기념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강의가 초보 투자분들이 하실 만한 좋은 강의들이 있거든요. 네.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초보자 특강의 장수 본부장 해주신 게 있겠고요. 네. 역시 배당 투자에 대한 아주 기초상식 그리고 ETF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가 한 강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여기 키움증권의 자료에 이거 그 게시판에 나오겠지만 15만 원 상당의 강의 쿠폰을 키움증권 측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 여러분 두 가지 모두 참여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들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슈 진행하면서 저희가 함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국 주식 궁금증을 알려드린 첫 번째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주제 오늘 한꺼번에 좀 보죠. 첫 번째 주제는 빅스로 헤지가 가능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궁금증은 배당은 체결일과 결제일 기준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빅스 그러니까 공포지수 이거 가지고 지금 네.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 이걸로 해지를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빅스란 것이 어떤 건지부터 네. 간단히 아주 말씀드리겠는데 네. 빅스란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주시장에 크게 올라가 떨어질 때 공포지수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포지수인데 그 공포지수를 만든 거는 S&P 500의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옵션의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예상. 그래서 만들어낸 숫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벌써 머리가 좀 지끈지끈 네, 아프지 않습니까? 이엘님도 빅스로 해제라는 게 무슨 네. 소린가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 계산이 복잡하고 꼼꼼히 계산하고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겁니다. 지금 이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끔 보면 내가 빅스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내가 돈을 뭐 수십 배 벌었다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는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고 그런 걸로 해지하는 거는 한마디로 아, 그 꿈도 꾸지 마시라.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S&P 500 지수가 지금 최고치를 최근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26번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럼 빅스로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빅스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한번 그 다음 화면 보이시면 네. 한마디로 고점 대비 90% 이상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걸 갖고 해지를 한다? 아, 이거는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약간 좀 심하게 하면 이해도 안 되는데 수천만 명이 한 명이 내가 돈 벌었다고 흔히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트코인들 엄청나게 돈 벌었다는 수천만 명 중에 한 명.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건 현실적으로 그냥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빅스가 많이 올라가면 시장에서 공포지수로 주가 많이 떨어졌다. 그 정도라면 이해하셔야죠. 네. 일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겠고 일부에 그렇게 주장하는 유튜버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제 앞에나 보험장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혼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오히려 이렇게님이 빅스를 가지면 줄곧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생각만 해도 저는 오래전에 매도했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네 맞습니다. 닥터 슬라임님은 변동성이라고 하면 상승도 변동성인데 하락 변동성이면 반응하는 풋옵션이 기초자산인 거죠? 하면서 빅스 지수에 대한 또 궁금증을 주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거거든요. 이렇게 당연하죠. 옵션이 등락이 있는 건데 네. 결국 등락이 있다는 건 시장이 안 좋다는 의미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아예 공부를 자체 호기심을 안 갖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진짜 하시려면 그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채권이라든가요. 금 같은 것으로 적절하게 가는 것이 진정한 헤지 전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 수준 채권을 갖고 가시고 일정 수준 금을 갖고 가시고 일정 수준 주식을 갖고 가는 것이 헤지의 기본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헤지를 통해 사는 걸로 주식을 돈을 번다? 이거는 헤지가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엄청난 투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다시 채권이라든가 금을 적절하게 비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ETF 한 종목으로 네. 철저하게 분산 투자하는 거를 제가 오늘 그냥 기념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요? 네, 쉽게 보시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AOA라는 거 ETF가 있고요. AOR이 있고요. 네. AOM이 있고 네. AOK가 있는데
주식 대 채권의 비율이 8대 2 있는 거든. 아, 저게 ETF고 네, 그 ETF 안에 예, 주식이 예. 80이고 네, 채권이 20으로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럼 한 번에 그냥 서로 한 번에 사는 거예요. 한 번에 사는 거가 되겠고요. 네. 이걸 블랙락에서 운영. 블랙락은 아.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영사고요. 네.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회사가 전체 자산 운영상의 45% 정도 갖고 있는 엄청난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주식의 비중이 많겠다. AOA를 ETF 하나 사시면 되겠고요. 나는 좀 불안해. 나는 채권을 연세가 있으신 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은 AOK를 사시면 주식 30, 채권 70 정도의 비중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진정한 헤지다. 헤지만 하고 빅스 하는 거는 헤지가 절대 아니라 그건 엄청난 투기의 15배 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과 어떤 안전자산의 비중을 좀 실어가면서 뭐 종목으로 주식을 사고 뭐 안전자산 다른 뭐 금이나 채권 쪽에 따로 투자해도 됐지만 ETF 하나로 저절로 이렇게 주식과 채권이 좀 비율상으로 분배가 되는 그런 ETF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채팅창 통해서 궁금한 내용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채팅뿐만 아니라 전화로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캐나다나 미국 쪽에 많이 계셔서 국제전화 때문에 전화비 좀 부담돼서 전화를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 전화번호 띄어져 있죠. 02-783-0986번 통해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통화로 또 깊은 대화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미국 대선 다가오는데 좋은 주식 콕콕 찍어주세요. 뭐 요거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희가 진행을 하는 다른 시간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ETF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플루크님이 채권과 주식을 알아서 나눠준 ETF네요. 뭐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두 번째 궁금증, 배당은 체결일 기준인가 결제일 기준인가. 사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배당 관련한 궁금증 많으실 거예요. 사실 들어도 늘 헷갈린 것 같아요, 이건. 이거는 실제 이제 저희가 네. 모임이 어제 있었는데 증권회사에 이제 물어보신 거죠. 장우석이가 뭔가 얘기했는데 체결일이었나 결제일이었나 뭐 이런 건데 이제 물어봤더니 증권사 직원이 뭐 체결일 며칠 뭐 플러스 며칠 결제일 기준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아무 상관 없거든요. 이거 아무 상관 없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배당 나길 하루 전만 주식을 매수하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어떤 종목 사시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는데 바로 제가 오늘 바로 사면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바로 사겠습니다. 오늘 사면 바로 돈을 벌어요? 네. 좀 이따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한 2분 정도 있다가요. 네네. 그래서 배당은 체결의 결제일이 전 상관없고 배당 날이 주어지면 그 배당 날 하루 전까지만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배당 지급일이 계속 얘기하는데 미 현지에서 얘기하는 기간보다 약간 늦습니다. 한국이 시차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막 그냥 오늘인데 왜 안 들어오냐고 막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약 3일 정도까지 늦게 들어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배당은 배당세 원청징수로 15.4%의 배당세를 떼고 들어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니까 요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제가 이제 종목. 오늘 바로 주식을 매수하시면 바로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바로 뭘까요? 디즈니. 아, 또 너무 바로 말씀하셨어요. 좀 쉬었다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디즈니가 이제 반기 그러니까 6개월마다 배당을 지급하는데 어쩜 날짜가 딱 떨어지죠 이렇게? 네, 저희가 오늘. 디즈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디즈니 주식을 사실 거면 그러니까 한 주만 사도 지금 한 주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100명을 추첨을 하긴 하지만 그 확률이 있는 거죠. 한 주만 사도 맞죠. 한 주만 사도 되고 만주 사도 똑같습니다. 확률은. 만주 그러니까 너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디즈니를 사게 되면 한 주가 더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받으면 투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 다음에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또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뭐 디즈니 사야 될 이유가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오늘 그 미국 시간으로 이제 한국 시간을 치기면 내일 06시까지 새벽 예, 그때까지만 주문하시게 되면 반기 배당금이 88%가 계좌로 들어온다. 배당 순이익이 1.2%고요. 배당 성향이 10.28%이라서 전체 수익에서 배당금을 10%밖에 주지 않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배당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배당은 현재 4년째 올리고 있다. 그다음 배당금 지급일은 2020년 1월 16일이니까 여기서 한 2일 정도 더 늦게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미국에서 돈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한 번씩 거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직접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쳐서 저도 보면은 유튜브에서 수익 들어올 때 한 2, 3일 정도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딜레이는 그런 건 기다리셔야 돼요. 수익이 좀 들어오는데 예, 그게 예. 많지는 않고요. 그냥 밥 한 끼 먹을 정도. 예. 지금 보니까 배당 끝나고 다음날 떨어지면요 하면서 눈물 흘리셨는데 디즈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배당락이 미국은 그렇게 많이 크진 없다고 않잖아요. 보시면 되겠죠. 네. 만약에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상 최고치 주가는 다 뭡니까?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형평성 때문에 하루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 뿐이지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요? 전 그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배당을 받으신 분들과 안 받으신 분들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문자가 떼는 할 때 딱 얼마가 들어왔다는 이 희열은 네.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오늘 네네. 경험을 바로 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오늘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엘님이 우시다가 다시 웃는 이모티콘을도 올려주셨습니다. 닥터 슬라임님도 배당받고 이벤트 참여해서 당첨도 받으면 굿이다. 디즈니 주식 오늘까지 매수하시면 내년 1월 16일에 입금이 되네요. 하면서 또 자세한 정보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도 또 이 궁금증 함께 해결을 해봤습니다. 내일은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베스트 세 기업 또 워스트 세 기업 꼽아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과연 또 그 주인공 디즈니가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즈니가? 생각도 네. 디즈니가 저희가 워낙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두 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종목 내일 세 종목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US 스탁의 장소 본부장 이항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